처음에는 이제 그 스텝 과정이 없는 겨루기로서 거의 가라데와 비슷한 경기를 했거든요. 그 후에 이제 저희가 그 경기를 치르면서 스텝을 참이 고안을 했죠. 그랬더니 이제 경기의 모양새도 좋았고 또 상대가 두르는 걸 받아친다든지 또 피하는 걸좀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 때린다든지 해서 경기의 흐름을 좀 발전시킨 편이죠.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외국 사람에게 월등한 기술을 갖고 출전해야 되겠다는 거. 우리 또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든 심판이나 정책에 있어서 정확하고 오픈된 이러한 정책으로서 외국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룰, 정책 또는 기술,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